안녕하세요. 진흥엄마입니다. 11월이 되었고, 이제 만추인 것 같아요. 중년 시녀분들은 가을 되면, 옛날 생각도, 옛날 추억도 떠올리게 되고, 그리고 많이 불렀던 추억의 노래, 예, 저절로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죠. 그러면서, 떨어지는 낙엽,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,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촉촉해지는 계절인 것 같아요. 제가 어제 거리를 이렇게 지나다가 로드샵에 걸려있는 체크 난방을 발견했어요.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입었던 그 체크 난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때 굉장히 풋풋했고 청바지랑 이렇게 입고 나가면 되게 제가 생각해도 예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끌린 듯 가게로 들어가서 그 체크 난방을 하나 이렇게 구입하고, 그리고 또 청바지도 하나 샀어요. 왜냐하면 그전에 이렇게 스키니 청바지를 입다가 요즘은 약간 이렇게 풍성한 게 좋더라고요. 달라붙지 않는 청바지. 그래서 좀 품이 넉넉한 일자 청바지를 하나 사서 거기서 딱 입어보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추억으로 되돌아가는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체크 난방 색상 이쁘죠? 저는 요 색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아무래도 가을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보이면서, 그리고 요 색상 입으면 중년 시녀분들이 한 10년 정도 젊어 보이거든요. 소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약간 넉넉하게 나와 있어서, 목폴라티 같은 거 입고 입어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아주 편안한, 소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부분 보면 뒷부분보다 길이가 살짝 짧아요. 그리고 뒷부분이 길이가 더 길어서 힙을 충분하게 가려주고요. 그다음에 이제 소재도 굉장히 가볍고, 이품 자체가 넉넉하기 때문에 안에 이너를 어떤 걸 입어도 이렇게 걸칠 수 있어서 하나만 입어도 되고, 그리고 이렇게 자켓처럼 걸쳐도 되고 해서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. 그다음 청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스키니 입다가 요즘은 이제 이렇게 통이 넓은 걸 입거든요. 요게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. 중년 시녀분들이 너무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넉넉한 걸 입으면 더 멋스럽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허리에 보면 고무 밴딩이 돼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. 편하고 신축성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주머니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. 요게 힙이 되게 예쁘게 보이게 해줘요. 중년 시녀분들 이제 나이가 들고 좀 힙이 예쁘지 않아서 뒷모습에 굉장히 신경 쓰이게 되는데요. 요렇게 포켓이 두 개가 있으면 입었을 때 힙을 예쁘게 보이게 해준답니다. 그래서 요 난방이랑 색상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찬바람이 부는데 짠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짠 보고 싶은 이 마음 짠, 너는 알고 있잖니. 그날의 오해는 버리고 내 곁에 돌아와 주렴. 짠, 난 너를 사랑해.
후회 없이 난 너를 사랑해. 스잔, 잊을 수 없는 스잔.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스잔. 스잔, 찬바람이 부는데. 스잔, 땅거미가 지는데. 너는 지금 어디 있어, 외로이. 내 곁에 오지를 않니. 짠, 난 너를 사랑해. 후회 없이 난 너를 사랑해. 스잔, 잊을 수 없는 스잔.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스잔. 스잔, 찬바람이 부는데. 스잔, 땅거미가 지는데. 너는 지금 어딨어, 외로이. 내 곁에 오지를 않니. 체크 난방 입고 나니까 여대생으로 되돌아간 기분이네요. 중년 시녀분들, 정말 소소한 행복 놓치지 마시고요. 올 가을 가기 전에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